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우리는 흔히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니콘에 도전하는 기업 ISTN을 찾았습니다. ISTN은 클라우드형 전자결제 솔루션을 통해 업무 혁신을 이끄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무실 책상 대신 집으로 혹은 카페로 출근하는 일상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업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원격 근무 활성화로 많은 직장인들을 속박하던 근무지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근무지를 벗어나 업무를 보려 해도 업무 효율이 낮다면 이런 문화가 쉽게 정착될 수는 없겠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일 SAP의 파트너사 ISTN은 이런 원격 근무가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업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올해로 이제 만 20년이 되는 SAP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지금 SAP의 하이엔드 제품이 약 800여 개사에 도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50개사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구축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100여 개사 정도를 유지보수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SAP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 컨설팅, 구현 컨설팅, 교육 컨설팅, 개발 컨설팅, 유지보수 컨설팅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파트너사하고는 좀 틀리게 저희들이 좀 새로운 영역을 계속 지속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SAP는 인사나 영업관리 등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독일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SK나 KT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80%가 이 SA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직장인들은 SAP를 통해 자료를 보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를 대체할 대체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SAP를 이용해야만 하는 업무는 반드시 사무실로 돌아가야 해 완전 원격 근무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SAP 솔루션을 구축하며 해당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와 국내 기업들이 가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STN이 떠오른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고객이 일하는 방식이 PC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전철 안에서라든지 어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결국은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일하는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변화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합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ISTN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해 만든 카카오 워크 SAP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카카오 워크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은 SAP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 완전 원격 근무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더군다나 SAP가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을 선언하면서 ISTN에는 새로운 사업 영역까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한 SAP 플랫폼 위에 업무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 일도 제대로 일이 처리되려고 하면 그런 어떤 그 워크플레이스와 백엔드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지시한 내용이나 요청한 사항을 백엔드 시스템으로부터 찾거나 백엔드 시스템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업무 환경에 따른 큰 축에서의 새로운 그 시장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같은 카카오나 이런 어떤 웨케시 그룹하고 협업해서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SAP하고 연동할 수 있는 엔진을 저희 회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원격 근무 시대가 열리면서 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STN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올해는 업계 최초로 매출 800억 원 고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SAP ERP 구축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큰 축을 좀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구축비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내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출시하면서 성장성까지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STN과 유사한 기업들을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하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더전 비지온, 그다음에 웹캐시, 비즈니스 온이라는 상장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상장사들을 ISTN이 모두 다 합쳐놓은 그런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각 사업 부분별로의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3천억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STN은 올해 4월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IPO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STN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